예,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네요. 예, 마늘 양파도 불안, 작황 부진에 가격 상승 우려 커져라는 기사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기촌해가지고 예, 해년마다 양파 마늘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 먹거리만 심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양파 농사를 망쳐가지고 예, 사서 먹었어요. 근데 중국산 양파인가 봐요. 물렁물렁해지는데 에, 우리 한국산은 단단하고 에, 그 오래가는데 망에 2만 큰 대망에 2만 9천 원 주고 사서 먹는데 절반 다 썩었어요. 우리 한국산 양파는 단단하고 예, 그 잘 안 썩는데 아주 모양도 길쭉하면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을 2만 9천 원 주고 한 자루 산데 아, 너무 아까웠어요. 전년 대비 가격 마늘 14% 하락, 양파 34% 상승이라는 마늘 재배 면적 줄이고 양파는 늘렸지만 겨울 고온 강수량 둘 다 생산량 걱정. 마늘 양파 다 생산량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은 달에서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갱이가 큼직하고 충실해야지. 올해 재배 면적이 마늘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에 양파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늘값은 급락, 양파값은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두 작물 다 올해 작황부진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양파나 마늘값이 오르든 뭐 내리든 우리 먹을거리만 심어서 자식도 주고 풍년이 되면 이웃도 나눠주고 자식도 주고 친척도 주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흉년이 돼버리면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통계청은 29일 2024년 마늘 양파가 재배 면적 조사 결과 통해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2만 3,291헥타르로 1년 전에 비해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마늘값이 좋지 않으니까 올해는 안 심어버린 거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도매가격 하락을 영향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파 재배 면적은 1만 8,628헥타르로 7.8%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 양파를 많이 심었나 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26일 중도 소매가 기준 마늘 중품이 20kg 가격은 12만 167원으로 전년 14만 317 대비해서 14.36% 하락했고 양파 중품은 15kg가 2만 860원으로 전년 1만 5523원에 대비해 34.38% 상승했다는 거예요. 양파값이 비싸네요. 지난해 마늘을 많이 양파는 적게 생산돼 가격 향상이 엇갈리자 농가에서 양파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늘과 양파 모두가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재배 면적이 넓어졌어도 작황이 안 좋으면 생산량이 늘지 않는데 지난 겨울에 기온이 높았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기에 농사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 양파 둘 다 향후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이제 코멘트는 마늘하고 양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10년 전 기촌에서 마늘, 양파 농사를 해년마다 1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양파 농사가 이제 위에 우리 동네 윗동네 위에 이제 Y 기업이 하수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사를 막 짓밟아 놓고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예, 옥수수도 갖다가 다 짓버리고 거기다 쓰레기를 막 던지고 위에서 밭에다가 나는 10년 기촌에서 10년 살았지만 그런 건 처음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사진 찍어 올렸다가 그 다음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가서 찍으러 갔더니 벌써 그걸 치워버렸더라고. 올라가니까 증거인멸의 명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파를 다 진흙해가지고 망친 데다가 양파 농사 망친 데다가 이
이 Y 기업의 하수인들이 갖다가 그 농작물을 다 망쳐서 우리는 사서 먹었어요. 올해 심은 대로 났기 때문에 평년 작황은 될 것 같고 마늘은 내년에 심을 종자 남기고 자식과 우리 가족 1년 먹을 거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년에 이제 농사지를 종자는 남겨놓고 자식하고 이제 우리 가족은 겨우 이제 뭐 사지 않아도 될 만큼 됐고 농가들은요 적게 거두면 아껴서 적게 먹고 많이 거두면 이웃도 나눠주고 넉넉하게 먹는 것이 농촌의 삶인 것입니다. 좀 아껴서 먹죠. 요즘 부쩍 농가에 도둑이 많아서 농사 지어놓으면 농작물을 훔쳐가는 족속들이 있어서 농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줍니다. 아, 참 70, 80 먹은 노인들이 그냥 그렇게 먹거리만 조금씩 조금씩 심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전부 훔쳐가버리고 털리면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날 남이 지어놓은 농사 그걸 사서 먹으려면 가슴이 아프죠.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도둑 맞고 장에서 사 먹는 것은 단 사람만이 압니다. 올해는 농작물 피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농작물이 자꾸 도둑 맞고 머위도 자꾸 차를 가져와서 차대기로 가져가 버려요. 머위 농사 지어놓으면. 어제도 자동차가 와서 막 우리 반 옆에다 자동차가 한 대가 서 있어서 너무 신경 쓰여서 우리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지켰어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인데 마늘 양파도 불안, 작황 부진에 가격 상승 우려 커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였습니다.